69, 74, 69, 74 해음. 와우. 에펠 좀 써줘. 69, 74, 69, 74 에? 에? 7? 예, 69, 74, 69, 74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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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요. 69는 왜 안 하셨나요? 69도, 69에 69 했잖아. 아니, 69, 74 69, 74 64도 해? 아니 69, 74 69? 네. 에? 개같이 멸망했고요. 예예예 예, 예. 아이 맛있다. 아이 맛있다. 정수리 가게 갈 때 에에 했으면 좋겠다고. 아, 옷이 뭐 따끈따끈한 거 있었어요? 뭐 어떤 거요? 22, 42, 62, 82, 24, 44, 64, 84, 26. 적어드릴게요. 매체에 적어주세요. 아주 아홉 개를 지금 넣으셨거든요. 아홉 개를. 부분 끊었다가 좀 많이 틀어주세요. 그거 잘 걸리거든요, 잠깐. 이건 안 걸려요. 지금 예, 보면. 또 괜찮아요. 22. 예. 에. 42. 에 62 에 8 80이죠? 82 에 24 에 44 에 64 에 84 에 26 에? 아이구야. 아이구야. 이게 안 되네. 나한테 그냥 뽑아달라 그러면 내가 잘 뽑아줄 텐데. 미안해, 이거 뽑았다. 21. 21. 에? 아하. 오. 넣어봐. 오케이, 내가 뽑아드릴게요. 에에에에에 아이고야 뭐지? 제가 봤을 때는 75랑 100 중에 있을 것 같은데요. 예, 제가 봤을 때는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. 우측 하단에 포진돼 있을 것 같네요. 예. 오케이, 다섯 개씩 골라볼게요. 이번엔 진짜로 제대로 골라보겠습니다. 에? 에? 77 있을 것 같아. 에? 65? 에? 아씨, 네 개 했죠 지금? 네, 한 개만 더 하시면 됩니다. 51? 에? 아, 뭐지? 아, 나 이렇게 똥손 됐네. 아씨. 아니 뭐죠? 예.
아니 뭐 하나라도 좀 뽑아드리고 방셀이나 뭐 이런 거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좀 아유 이게 잘 안 됐네요. 아유 죄송해서 알라운 아크방님 미안합니다. 오디시님 미안합니다. 예. 랄프 가보자. 랄프야 다섯 개 골라봐. 너가서 네 손으로 27, 네 손으로 클릭해. 57, 67이요. 네 손으로 클릭해. 아 제 손으로요? 어. 바로 뽑았네. 바로 뽑아드릴게요. 예. 네가 에 하면서. 에. 존나 성의 없다. 성의 1도 없다. 아 이 정도는 해야 돼. 못해요 원래. 일자로 쫙 내리면서 에 이 지랄하네. 코트야. 아이 만난다. 아이 맛있다. 소울이 없네. 아. 어? 먹칠님이? 88. 에. 아이. 그 원래 이쯤 되면 하나 정도 나오는데 말이죠. 예. 그렇습니다. 나 저 커피 하나만 더. 네네. 여러분 그리고 내일 토요일 예 오늘자 오늘 저녁에 예 또 성지합창단 합니다. 어 성지합창단 이번 도전곡은요 그래서 그대는이에요. 내 아름다운 사랑. 아 미안합니다. 예. 목소리가 안 나오네. 그러니까 벌써 성지합창단이네. 자동 45. 어제 노래방 가니까 확실히 그 알고리즘 빨이 있긴 하더라. 이번 성지합창단 그나마 제일 잘 나온 게 그거잖아. 어떤 거요? 그 저기 님 거.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어요? 아니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어. 아, 네. 그거랑 그 노래방의 인기곡이었는데 야네 심 DK 심 네? DK 심 그 조회수 몇 나왔어? 20만 넘었을걸요. 20만 넘어서 벌써? 이야 알고리즘 빨이 있네 진짜. 그 노래방 인기곡 인기 차트 중에 있었는데 내가 안 했던 노래가 18만 뭐였는데요? 있었는데 아 기억이 안 나네 잘. 제가 불러드릴게요. 응급실 모놀로그 어디에도 그대라는 사치 메리미 내가 아니라도 했고요. 존니 너의 모든 순간 가질 수 없는 너 디토 소주 한 잔 천우철 너의 가게 했다. 가질 수 없는 너도 괜찮네. 괜찮은 것 같은데. 첫사랑.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한 거예요. 가질 수 없는 너. 안녕이 가질 수 없는 너가 인기인 거야? 아니면 김현우의 엔크. 그냥 원곡? 네. 야 그럼 다음 주는 가질 수 없는 너 가자 그냥. 뱅크 걸로다가. 며칠 사이야 윈 널 달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지막까지도 하지 못한 말 혼자서 되뇌었었지. 예? 돼지 도축할 때 멱 닿는 소리예요? 이발 코트야 이런 비행시 준영님 팬가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 그리고 그 컨텐츠 좀 진짜 한번 해보려고요. 그 포스터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. 도전자 받아보자. 여캠 노래 가르치기 여캠 그 원포인트 레슨 보컬 트레이닝 방송 괜찮지 않습니까?
건전하고. 알아서 당첨 시켜놓으세요. 에. 예. 버튜버요? 버튜버. 버튜버는 가르치기 힘들죠. 예. 옆에서 좀 진짜 쿠사리를 넣어야 되는데 옆에 없잖아요. 버튜버는. 어. 코트야. 18년. 예예 예. 버터. 3 당첨 지원. 아니 안 됐어요. 개굴님 아쉽네요. 아 다행이다. 근데 오늘 또 만개 채울 수 있겠네요. 예. 아 이번 달 정말 잘 되면 50만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50만개를 목전에 앞두고 있네요.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 이번 달에 저는 딱 5월 달에 이번 달만큼만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. 예. 잘만 되면 좋겠습니다. 이거 뭐야 바코드. 이거 뭐임? 이것 때문에 오늘 이슈하라는 거였어요? 평일이죠. 나 진짜 미안하다 이제. 아니 왜지? 왜 이렇게 안 되지? 나 이렇게 개똥손이네. 어. 랄프 형도 해줘. 해볼까요? 네가 진짜 와서 제대로 뽑아봐. 75번이랑 아니요 제가 뽑을게요. 우측 하단 아니 가운데 하단에 있다니까 저거. 저기 몰려 있는 거예요. 여기요? 어. 절대 안 하고요. 어. 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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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웃으세요. 엥. 엥. 와. 싸대기 개마렵다. 옆에서 이거 소리 듣는데. 어. 코트야. 왜 두 분 다 짜치게 결과 나오기 도전에 애걸이시죠? 안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이죠. 예. 이걸 가지고 이제 몬티올 딜레마라고 합니다. 몬티올 딜레마. 무슨 말인지 아세요? 응? 100개의 방에 100개의 방이 있어요. 그 중에 염소는 3마리만 들어가 있어요. 예. 3개의 문 아니에요? 몬티올 딜레마? 아니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몬티올 딜레마가 뭐냐면 전에도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어요. 몬티올 딜레마. 예. 몬티올이라는 미국의 유명 상금이 걸린 그 프로그램, 퀴즈 프로그램에 몬티올이라는 MC가 있는데 세 개의 방이 있어요. A, B, C. 그 중에 두 개의 방은 염소가 두 마리 들어가 있었고 한 개의 방에는 포르쉐가 들어가 있어요. 고급 외제차가. 예. 그러면 여러분들은 골라요. 1, 2, 3번 중에 하나를 골랐어요. 몬티올이 갑자기 딱 나와서 얘기를 해요. 자, 한 번에 2, 75 에? 75. 여기서 몬티올 딜레마. 75가 아니라 76으로 뽑으면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. 이게 바로 몬티올 딜레마예요. 예. 그 전에 사회자 말을 해줘야 돼요. 맞아요.
문화에 고르 A를 골랐어요. 사회자가 B나 C 중에 하나를 열어가지고 맞아, 여기에는 꽝이 있습니다. 바꾸시겠습니까? 맞아. 바꾸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아, 뭐 75 아니면... 맞죠? 봐봐 안 나온다. 76이 나올 거야. 내가 봤을 때는. 예. 바꾸는 게 이득인 겁니다. 바꾸는 게 이득인 거지. 어, 뭔 말이냐? 봐봐. 자, 문이 세 개가 있어요. 코트야. A, B, C. 형 잘 모르면 경닥치고 있어줘. 나 알아, 씨발아. 76 보 봐요. 나옵니다. 76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안 나와요. 그럼 76 밑에는 86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. 예. 자, 몬티홀 딜레마가 뭐냐면은 A, B, C라는 문이 있는데 두 개의 문의 뒤에는 염소 두 마리, 하나의 문 뒤에는 고급 승용 외제차, 예, 그 포르쉐 같은 게 들어있어요. 그래서 포르쉐를 뽑기 위해서. 근데 저는 B 고르겠습니다. 했는데 B 말고 옆에 있는 C를 갑자기 코트야. 너 슈츠로 뭘 쳐본 거노? 그러니까 B라는 문을 골랐는데 그 옆에 있는 C를 열어버려 갑자기. 이 집 장사 잘하네. C8 기윽 기윽 18번이요. 예. 그니까 들어봐. A, B, C라는 문 중에 그 고른 문이 이제 B였어. 근데 갑자기 C를 열어버리면 사회자가 거기서 염소가 에에에 하고 나왔어. 코트야. 자, 이거 완전 S홀이네. 자, B를 고르셨어요. 자, 여기서 바꾸는 게 이득일까? A로 가는 게 이득일까? B 그... 자, 오케이 갈게요. 다섯 개. 이번엔 진짜 나옵니다. 잘 보세요. 그니까 여기 사회자가 C를 열어보면서 B 고르셨죠? B로 그대로 가실 건가요? A로 가실 건가요? 딱 이 상황에서 B가 맞을까요? A가 맞을까요? 정답은? 아니 B건 A건 랜덤이잖아. 그냥 B로 가거나 A로 가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? 아니죠. 옆에 있는 문을 열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네. 그래서 몬티홀론자의 목숨이 걸린 선택. 네 개예요 벌써. OTC님. OTC님 벌써 네 개 모으셨습니다. 네 개 모으셨. 한 개만 더 모으신다면은 식대 야킹 24시간 중에 고르실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여기서 한 개를 더 뽑으시고 야킹을 고르신다면 저는 내일 강남으로 출격합니다. 네. 부평이 아니고요? 부평은 좀 시비 걸리지 않을까? 오늘도 형이 그래도 처음이라 저건데. 아 그러면 내일 저기 혹시 그 저 엄태웅이 좀 데리고 갈까? 아 보디가드로요? 어 보디가드로. 아니 형 어차피 형은 시비 안 걸려요. 제가 있잖아요. 왜 웃으세요? 아니 거제도 방학개비 랄프 씨가 뭘 할 수 있어요? 내가 시비 걸리면 네 뭐 할 수 있는데요? 저요? 얼굴 벌겨져가고 아, 아니, 방송 중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112 어쩔 건데 이거 팍 밀치면 그대로 오! 푸슥! 하고 날아가가지고 바로 청라까지 푸슥! 해가지고 네 자리 탁 앉은 다음에 어 형님 어떡하지? 그럴 거잖아요. 팩트고요. 예. 네. 아니죠. 맞죠? 형은 저를 몰라요. 내 다음 거제도 방학개비. 내 참. 내 다음 거제 방학개비. 내 다음 청라 흑돼지. 야 이 씨발 새끼야. 청라 흑돼지. 이 새끼 존나. 오케이 알겠어. 진짜 방학개비 그 잡채네. 그 잡채네. 방학개비 그 잡채. 예. 코트야. 천하 흑돼지 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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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우. 코트야. 살진 니달리인 줄 키우 키우. 뽀뽀.
흑돼지가 고르는 뽑기. 아니 근데 나 지금 4개 당첨된 에? 우리 OTC님 뭐 고르고 싶어요? 나 궁금해. 에? 가키님 아쉽습니다. 궁금해. 아니 근데 나 하나 궁금한 게, 만약에 내가 부평 나가서 야킹을 해, 여러분들. 근데 야킹을 했는데 거기서 만약에 예? 야킹을 했는데 네. 거기서 만약에 이제 뭐 쪽팔리게 그 뭐 실수가 내가 실수한 게 아닌 이상 뭔가 그 저항 받을 일 없지? 왜 저항을 받아요? 그러니까 약간 부평 부천에서 그 방송하는 이제 그 부천 BJ들 조금 약간 그런 것도 있었잖아. 아 그분들은 약간 좀 상가에 피해를 주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제가 이런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형 밖에서 약해. 내 존재가 피해는 아니지, 그지? 그럼요. 어. 근데 만약에 셀카봉 들고 다니면서 방송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저기 방송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고 갑자기 나 어떤 사람이 막 시비 걸면 뭐라 그래? 내 방송 내가 하는데 왜 이렇게 하면 되죠? 형이 뭐 식당을 들어가서 찍었어요? 아니면 형 방송 켜고 그냥 길가 돌아다니는데 찍으면 어떡해요? 그런 마인드로 나오면 야킹을 어떻게 하냐고? 알았어. 내가 어 오히려 좋아. 하는 품번 J6Q90번 에 아니 뭐 고르고 싶어? 나 궁금해. 어? 우리 OTC 뭐 고르고 싶어? 다섯 개 나오면 뭐또? 6974 뺏겼네. 13번 이 13번이요? 에! 일단 한 번 더 한 번 더. 와 진짜 오늘 고르려고 하나 보다. 못 고르게 하고 싶다.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골라볼게요. 이번에는 되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. 좀 부담스럽거든요. 다섯 개 당첨 식대 야킹 24시간 중에 부담스러운 게 하나 있긴 있어요. 예. 24시간이요? 와 씨 아 씨발 다섯 개 모았다. 너 뭐 고를 거야? 뭐 고를 건지 얘기 좀 해줘 봐봐. 첫 다섯 개를 모은 사람 드디어 OTC입니다. 방금 바로 출연했어요 팀. 네 OTC님 다섯 개 나야라고 하시는데 어? 나야라고 말씀하셨거든요. 나야 코트야. 아니 바로 써야 돼요? 아니 바로 쓸 필요는 없어. 네 본인 마음이죠. 내일 성찰 청단 있어서 약행 못 합니다. 할 거면 좀 일찍 가야 돼. 만약 근데 야킹을 한다면 네. 나 진짜 멘탈적으로 개 깨질 텐데. 왜요? 그러니까 그 일반인 분들에게 까이는 것보다는 네. 진짜 두려운 게 시청자들의 조리돌림이야. 이 새끼 공항 왔다. 병신 새끼. 그것 때문에 넣은 거예요 야킹을 여기.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공항이 올 것 같아. 공항이 온다고요? 그렇지. 제가 빵한테 때려드릴게요. 정신 차리게. 그거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? 조리돌림 당하려고? 아니 형이 막 그 김인호님처럼 잘생기고 그러면은 안 뽑아요 이거 사람들. 이거 안 뽑아요. 어차피 될 게 뻔하니까? 그죠. 존나 부럽다. 그럼요. 코트야 너무 재밌겠는데요. 형 감사해야 돼요. 형 얼굴에 컨텐츠잖아요. 야 진짜 존나 최대한 꾸민 다음에 야킹하면 되지 않을까? 그건 더 조리돌림 당하죠. 차라리 그 쓰레빠 질질 끌면서 반바지에 반팔 입고 나가서 하는 게
그나마 덜 조리돌림 당하죠. 이렇게 입어가지고 가였다 이런 정신승리라도 할 수 있으니까. 그러면 너 랄프야. 예. 너 나랑 같이 야킹 나가자. 저요? 좀 찍어드릴게요 이렇게. 아니 내가 찍을 거야. 내가 찍고. 예. 전 그냥 경호원 할게요. 아니. 너가 뒤에서 플랜카드 이렇게 양손으로 잡고 들고 다닐 수 있는 걸 내 머리 뒤에다 이렇게 해놔. 아, 그 정도 할 수 있죠. 크로마키 마냥. 예, 1일 알바. 예, BJ 노래하는 코트라고 했나. 오케이. 예. BJ 노래하는 코트라고 하나 제작을 했나. 예, 혼자서 이게 코트입니다. 그렇지. 내 머리 위에다 띄워놓을 수 있는 그 팜플렛 같은 거 하나 싹 만들어놔. 그러면서 내가 걸어다닐 때 네가 뒤에서 나를 밝혀줘. 표지판 하나 만들게. 이렇게 잡는 거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서 따라다닐게. 그렇지. 방송TV 생방송 BJ 노래하는 코트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따라다닐게. 아니 차라리 그렇게라도 알아야 되는 게 맞지. 근데 일부러 욕먹으려고 하시는 거죠? 왜? 많이 알아본다니까요. 이런 거 안 해도 굳이. 아..씨..발 부평 가면 바로 인사돼요 형. 그래서 고마운 거겠죠. 너무 많은 관심을 한 번에 받다 보니까. 근데 아직 안 고르셨어요. 식대 고를 수도 있잖아요. 그래 식대 하자. 네. OTC 밥 한 끼 하자. 어? 코트야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어. 형 긴장 풀어. 기웃기웃. 코트야 받아주는 분들한테 가서 하면 되지. 뭘 그리 쫄아있죠 애기 태훈씨. 알겠습니다. 가서 일단은 방송 중이라고 하고 카메라 나와서 그냥 물어보고 혹시 저랑 뭐 술 한잔 하실래요? 물어보고 까이면 그냥 딴 사람한테 가면 돼요. 알겠어. 네. 주무시기 전에 그 야킹 방송 정독 좀 하시고. 예, 네, 남친분들. 코트야 날개란 섞여놓을게요. 코트야 형 배보고 경멸의 눈빛을 보내는 여자들 우린 그게 보고 싶은 거야. 아니야. 나 아직 사용 안 하셨으니까. 사용하시면 언제 할 건지 정해야죠. 야킹이라. 코트야 지코 야킹 방송 참고해. 형 어떻게 저런 늑다리가 여자 꼬시는지 궁금하지 않아? 존나 뻔뻔해져야겠다. 셀카방송. 아 예, 안녕하세요. 예, 저 아프리카 TV 지금 생방송 하고 있는데요. 혹시 그 저 혼자 나오셨나요? 아 친구분이라. 그럼 친구 기다리고 계신군요. 네, 아프리카요. 아 뭐래? 코트야 용구 입고 강남 야킹 가시지요. 호황이시야. 아니면 또 비법이 있어요. 일단 카메라를 들고 그 문화의 거리를 한 두 바퀴 돌아요. 그럼 분명 먼저 다가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. 일단 종목은 그 야킹 확정이요. 벌써 설레요. 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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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우. 어때요? 그래 그래. 그래도 포항상인데 알아보거든요. 아 두 바퀴 돌아다니면 소문이 퍼져요. 야! 부평에 코트 떴다! 야! 어 진짜? 바로 물어봐 하면서 온단 말이에요. 코순이들이 좀 다가와주면 좋겠네요. 도와주러. 코트야 해외 가서 비비탄 쏴야지. 비비탄. 코트야 야야 저 남자 봐봐. 야야 네 남친 지나간다. 키우키우. 근데 진짜 만약에 잘 풀렸어. 아 코트님 예전부터 진짜 팬이었는데 노래하는 거 보고 진짜 팬이었는데. 코트야 혹시 그럼 얼굴 보면 바로 비프 깔겨줄게. 키우키우. 어, 저랑 같이 앞방 한번 하실 수 있을까요? 코트야 계란 미리 썩혀둘게.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중고 같은데 가서 이제 노래도 좀 불러주고 얘기도 좀 나누면서 와 개쩐다.
코트야. 그냥 영화관 정목골 나는 거지 뭐. 코트야. 망상 온. 알겠습니다. 뭐 아무튼 뭐 아직 뭐 정해진 건 아니니까 일단 다섯 개를 처음으로 모은 예. 우리 오티 씨. 코트야. 부평에 텐트 친다 사발. 초조하네. 야킹으로 하신다는데요. 언제 하면 좋을까요? 그러면? 야킹으로 정했다고? 네. 일요일 날 해야 되나요? 그러면? 예? 코트야. 언제 하면 좋을까요? 일단은 피크 할 때 피크 대상이 좋아요. 금토. 아 월요일 날 근로자의 날이죠. 그럼 일요일 날 해도 되겠다. 일요일 날? 네. 빠르면 이번 주 일요일. 좋됐다. 내일은 성지합 상단이 있어요. 그건 미룰 수가 없어요. 예. 코트야. 야킹해? 아. 다음 주 금토 아니면은 코트야. 다음 주 금요일에 베스트 하시죠. 지금부터 본인은 알바 메일입니다. 불금이잖아요, 불금. 다음 주 금요일 날 그러면은 8시? 예, 심지어 어린이날이에요. 8시에 나갈까? 네. 5월 5일. 오케이. 월미도 가보고 가장 픽 야, 인천이 맞네. 근데 월미도는 술 잘 안 먹지 않나요, 젊은 사람들? 아니, 거기 조기구이집 존나 많은데 뭐. 그건 맞는데 잘 안 먹. 다 연인끼리 오지 않나요, 거기는? 월미도는 네. 좀 그런가? 월미도는 그렇죠. 월미도는 연인끼리 놀러 오면 되고. 근데 부평은 이제 저거죠. 뭐 먼 근미도요. 알았어 알았어. 그러면은 강남. 홍대 강남? 네. 홍대 강남은 월미도 좀... 가면 형 죽어. 철없는 애들 많음. 열받지 않을까요?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때문에? 그냥 한 곳에서 끝내버린다? 네. 홍대로 갈까요 그러면? 코트야. 형아 강남에서 만나면 배방구 요청해도 될까? 홍대로 가시죠 그러면. 코트야. 형은 호박 나이트 컷이야 키우 키우. 코트 얼굴 홍대나 강남 가면 사람 취급 못 받음. 맞아. 아니 근데 그 말이 사실이야. 왜냐면 이게 SNS가 도전비찬 들어왔어요. 뭐? 얼마지 이거? 10만 캐시 얼마인가요? 1000개인가요? 도전비찬 좀 보시죠. 도전미션? 네. 도미가 들어왔다는데요. 번호 따기 성공 시 1000개. 근데 이거 시간 때문에 이거 아직 받지 마요 이거. 근데 이거 1시간 뒤에 취소되는데요? 미션 그 방송하실 때 줘야 되는데. 그니까 먹튀 하죠 그러면? 취소해요 취소. 취소할게 그냥? 네. X 코트야. 아니 시작하는데 X를 해야죠. 실패. 아니 성공이면 마우스 실패를 해야지. 이거 실패해야지. 성공이면 마우스를 올려요. 실패 눌러요 실패. 실패 눌러야죠 실패. 코트야. 7일 남았어. 어 그러네. 열어놓으면 되나 이거? 아 7일 남았네. 열어놨네. 6일 23시간. 7일이네. 아 진짜 성공되면 걔 레전드 아님? 아 근데 너무 형을 너무 평가 덜어가신다. 충분히 가능해요. 아 근데 나는 딱 1대1이 좋아. 여자애 2명 3명 이건 좀 에바 같아.
왜냐면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. 1대1이면은 부담스럽고 거의 여자 꽂혀서 안 오죠 그런 데를. 맞잖아요. 아 그러네. 예. 여자 혼자서 안 돌아다니죠. 코트야 근데 너 여친 있지 않냐? 번호 따도 되는 거냐? 아니 나 여자친구 없어. 여자친구 없으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야. 응. 뭔 소리? 여자친구 없는데. 코트야. 형 망상하지 마. 어차피 한 명도 안 될 거니까. 그냥 일요일 날 치는 거 어때? 이번 주요? 어. 뭐 월요일 출무라고 그래서 일요일 날도 나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. 그니까. 굳이 다음 주로 미룰 필요 있을까? 야, 설 일요일 날 하자. 8시. 일요일 저녁으로. 코트야. 부평 있단데 말고 약간 점잖은 동네로 가자. 괜히 짜칠 것 같아 형. 점잖은 동네는 안 돼. 부평 가는 게 맞아. 네, 부평이나 동대 가야 돼. 방제는 부평 기민으로 가야 돼. 한껏 힘주고 가시죠 그리고. 네. 정장 입자. 아니 정장은 좀 짜치죠. 왜? 예? 네? 누가 정장 입고 술 먹고 다녀요. 그럼 스타일링 좀 해서 가자. 세일러맨이에요. 일지맨입니까? 긴장은 좀 짜치죠. 코트야. 복장부터 짜치네. 키우. 코트야. 대학교 아사 MT 패션? 어 오히려 좋아. 그래 그냥 뭐 후드티 하나 쓰고 코트야. 치고 바지 하나 남친룩 기억. 오케이 남친룩으로 하자. 네. 코트야. 야킹 복장 쇼핑 방송부터 쇼. 근데 저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모든 걸 준비하는 거죠. 일요일 위해서 일요일 이제 한 4-5시부터 켜가지고 쇼핑하고 스타일링 받고 메이크업 받는 방송까지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어가는 거죠. 양식을.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 사람한테 다가가는 게 난 제일 힘들어. 난 여지껏 여자친구 사귀었을 때도 한 번도 내가 먼저 다가간 적이 없거든. 나한테 다가온 사람들만 좋아했단 말이지. 내가 먼저 다가간 적 한 번도 없던 것 같아. 여자와 사람에게 적극적이었던 적이 없어. 아 그게 너무 힘든데 씨발 이번에 트라우마를 한번 극복해보자. 아까 나는 뭐가 제일 걱정되냐면은 여러분 조리돌림도 걱정 솔직히 되고 그날 막 기분 좋게 방송해야 되는데 막 표정 일그러질까봐 여기 약간 코트야. 웃어야 되는데. 근데 요즘 20대 형 방송 많이 보니까 다가오는 사람 많을 거야. 야, 웃을 때 여기 막 근육 경련 올까봐. 그리고 진짜 개 벌레 취급 당할까봐. 이런 거 당할까봐. 경멸한 눈빛이요? 나 그거 한번 당하면 진짜 트라우마 좆될 것 같은데. 이 경멸한 눈빛 형 저거잖아요. 형이 좋아하는 표정이잖아요. 뭐 드려요? 왜 눈이 풀리셨어요? 족같네. 코트야. 그걸 극복해야 상남자인 코트야 가자 키우. 코트야. 벌써 피곤해지면 어떻게 키우. 코트야. 미션 받아. 미션? 야킹 술자리 합석 시 성공. 오케이 시작.
좋다. 우탱아, 날 응원해줘. 해보자. 못할 거 뭐 있노? 해보자. 그래, 못할 거 뭐 있어. 아, 씨발, 다 쌈배드 핍시다, 여러분들. 아, 존나 떨린다. 나 태어나서 한 번도 야킹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. 어. 내일 부평 가서 할게요, 여러분들. 아, 또 알라운 아크바르 스크비르 감사합니다. 119개 또 고맙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니, 부평이 나을 것 같아. 왜냐면 내가 인천 사람이잖아. 응? 뭔가 내가 인천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잖아. 그러니까 부평에 가서 하는 게 맞지. 그 그림이 웃길 것 같아요. 응. 정 안 되면 가다가 가면 되죠, 그대로. 그래. 아, 또 미션 오셨어요? 또 오셨는데? 없는데? 어, 아까 그거네. 아까 거 채팅 해주시는구나. 어, 아까 거. 됐어. 코트야. 1000개로 올린 거야. 아, 그런데 올라갔네요, 1000개로. 우탱아, 나 내일 진짜 한다. 내일 8시에 킬게. 아, 내일 모레다. 내일 맞아요, 오늘 토요일이에요. 어, 오늘 토요일이다. 어. 코트야. 적금이야, 큐큐큐. 코트야. 그저께 헌팅하러 갔을 때 제일 심하게 들었던 말 아보래. 엄청 매너 있게 해야겠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예, 저 아니 저만 찍고 있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그 혹시 저 혼자 나오셨나요? 아니요, 뭐래. 수고하세요. 아, 씨발. 아, 씨발. 좆됐다, 얘들아. 코트야. 아우, 벌써 짜친다, 기웃기웃. 코트야. 부평 여자들 눈 개높고 맵다, 긴장해. 알겠습니다. 코트야. 아, 뭐래? 야야, 저 아저씨 대박. 100개 더 추가해 주셨네요. 들어오세요, 여러분들. 일요일 날 할 거야. 일요일 날. 3000개 채우고 전 자러 가볼게요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알라운 아크바르 싹비르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326개 너무 감사합니다. 코트야. 감사합니다.
야킹한데. 야킹으로 골랐대. 여러분들은 내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. 대부분이 그렇지 지금. 그걸 깨는 것도 재미겠네. 잠시 인터뷰 가능할까요?로 가는 게 맞겠다, 그지? 어, 잠시 인터뷰 가능하세요? 아, 알겠습니다. 수고하세요. 즐겁게 놀다 가세요가 맞겠다. 수고하세요는 뭔가 기분 나쁠 것 같아. 잠시 인터뷰 가능할까요? 아, 벌써부터 막 심장이 두근거린다. 어디까지 떨어진 거야? 코트야. 가면 사진 가능? 오지 마, 남자들은. 코트야. 안녕하세요, 기훈이. 어, 오히려 좋아. 보이시네요. 조상님이 덕을 잘 쌓아오셨나봐요. 코트야. 그냥 도프 온 년들이라 생각하고 대해. 코트야. 안녕하세요. BJ 코트. 네, 좋은 시간 되세요. 코트야. 미션 풍의 추가 가능하다. 식시 일반하자. 해보자. 그래, 그 우탱이가 만들어 놓은 미션에 코트야. 여러분 들어오실 분들은 아, 얼마든지 언제든지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. 헌팅 거네. 자존감 떨어져. 근데 이게 그 홍대를 가는 게 맞을라나? 홍대로 많이 나갈 것 같은데. 대부분 거의 뭐 약기 한다 하면 홍대로 가시니까요. 아, BJ들 홍대 많이 가? 살면서 별풍 100개 총 걸어보는데 안전자산 맞죠? 홍대 그렇게 안 벌어요. 감사합니다. 땅콩아플님 모금 감사합니다. 그래, 그냥 지금 쪽팔리면 한순간이야. 누가 나 뭐 때리거나 뭐 누가 나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아닌데.
가서 하면 되지. 어. 코트야. 막이 20대 초반 문신충들이 와서 형 보고 어쩌고 하면서 길길대면 빡쳐서 방송 망칠 것 같은데. 코트야. 홍대 가면 황제 모시듯 모세기적 일어날 듯. 실수만 하지 말자. 진짜 실수만. 자, 아무튼 뭐 이제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, 제가 오늘 그 네. 그래서 이제 컨텐츠 어 그래 그래 컨텐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, 어 제가 오늘 조금 예 일찍 방송을 하겠습니다. 예. 대신 내일 10시에 킬게요. 예. 예, 예. 10시에 킬게요. 어. 예? 아니요, 바이크 방송 안 해요. 바이크 방송은 이제 좀 이제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어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아예 바이크는 봉인하도록 할 거예요. 예. 네.